스쿼트는 하체 운동인데 왜 상체의 허리가 아플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내 상체와 하체를 이루는 근육인 장요근이란 근육이 너무 타이트하거나 너무 느슨할 경우 스쿼트에서 허리가 아프게 됩니다. 장요근은 내 몸의 척추 앞쪽에서 시작을 해서 대퇴골, 그러니까 허벅지 뼈까지 이어집니다. 상체와 하체의 연결끈이죠.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인 우리들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꼿꼿이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앉아있더라도 장요근이 단축되어 있게 되고, 반대로 의자에 아주 편한 자세로 앉아있게 되면 장요근이란 근육이 축 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좌식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은 이러나 저러나 장요근이 제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침대나 벤치에 다리를 땅에 걸친 채 몸쪽만 걸터누워 봅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는 고정시키고 반대쪽 다리를 몸쪽으로 당겼을 때 반대쪽 다리가 위로 뜨면 장요근이 타이트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장요근이 제기능을 못하고 스쿼트를 할 때 허리가 그 보상작용을 하게 되어 허리 통증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요근을 되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트레칭을 해도 풀리지 않는 엉킨 근육들을 풀기 위해서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휴대하기 편한 소형 마사지건을 들고 다니면서 다리 주변부에 마사지를 해줍니다. 특히 골반이 접히는 부분에 마사지를 하다가 굉장히 시원한 부분이 느껴지면 그 부분에서 잠시 머물러줍니다. 마사지가 끝났다면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벤치, 소파, 침대 그 어디에서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스트레칭입니다. 한쪽 다리를 벤치에 쭉 펴준 채로 반대쪽 다리는 런지 자세를 취해주고 허리가 꺾이지 않게 배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벤치에 걸친 다리는 벤치 쪽으로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허벅지 앞쪽인 장요근에 시원한 자극이 느껴지실 겁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쪽 손으로 발을 잡아당겨주시면 더 강한 자극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칭을 했다면 다음으로는 강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장요근 강화 운동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번에 더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누워서 무릎에 밴드를 걸어줍니다. 반대편 다리는 무릎을 구부린 채 지면을 꾹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땅에서 뜨면 안 됩니다. 무릎이 걸린 쪽은 내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 오시면 되는데 이때 반동을 절대 사용하지 말고 내 장요근이 허락하는 위치까지 당겨줍니다. 장요근의 위쪽 부분이 약하신 분들은 다리를 90도 이상 들지 못할 것입니다. 꾸준히 연습해서 스쿼트 깊이만큼 무릎이 와야 제대로 된 스쿼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가르쳐드린 마사지, 스트레칭,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허리 통증 없는 스쿼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나온 마사지건은 영상이 게시되고 단 5일간 특가 할인 행사를 합니다. 오직 어썸블리스 구독자분들께 제공되는 혜택이니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자세히 기재해 놓을 테니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선 무엇보다 크기가 작아서 휴대성이 너무 좋아서 짐백에 들고 다니기 좋습니다. 구매하면 쇼핑백까지 줘서 선물용으로 딱입니다. 그리고 4단계로 강도 조절이 가능하고 작지만 파워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USB-C 포트로 충전이 가능해서 휴대폰 충전기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게 진짜 장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빡빡이 아저씨 김계란씨가 메인 모델로 홍보하는 제품이라서 정말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